자, 지금 어떤 가수님들 노래 일곱 곡이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예, 어떤 제목을 어떤, 봤더니 네. 이승환 천일 동안 유관우 씨의 모래성 내일 한계 이거 제 거 판이 맞네. 왜냐면은 예. 아마 제 공연 보시러 온 분들이 제 공연 때 좀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서 제 건지 딱 지금 그랬네요. 예. 이승환 씨 제 느낌이 있네요. 맞습니다. 그래요? 예. 중에서 저 본인이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천일 동안이요. 천일 동안? 이승환의? 이거가 굉장히 오래전에 별밤인가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. 공개 네. 방송 때. 그 천일 동안 확실히 행복했었나요? 많이 웃고 많이 울던 들어가셨다. 가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. 왔다 이 사람. 항상 왔다. 그거 할 때마다 막 울컥했어. 아니면 거꾸로 이 노래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껄끄러운 거. 박진영의 허니 이런 거. 예, 좀 예. 편곡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. 그런... 근데 지난주 넘버원 버전으로 허니 부르시면 그 허니는 뭔지 몰라도 작살날 것 같아요. 오기만 하면. 근데 사실은 사랑이야 이런 노래가 굉장히 힘듭니다. 소화하기가. 아 그래요? 워낙 너무 훌륭한 보컬리스트라 그렇지. 송창식 님이 맞아요. 자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 힘줘서 야 이거 재밌다. 사랑... 가까이 오셔가지고 찻잔 좋지. 사랑이야. 사랑이야 개량 한복 입혀서 아 그래 당신 누르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. 자 저희가 또 여기 있는 저 선곡된 노래들 바꿨거든요. 커피 한 잔 소양 노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장르가요. 네 빅뱅 노래부터 아니 저는 솔직히 커피 한 잔. 왜냐면 이 곡은 커피 한 잔은 딱 보기에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조금만 왠지. 한번 불러봐 주세요. 예. 커피 한 잔.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때 올 때를 기다려봐도 그 남자 하면서 그 남자. 얼마나 더. 괜찮은데요? 저는 솔직히 불안해하는 곡들은 그 남자나 소녀시대 빅뱅 노래. 저기. 소녀시대 빅뱅 노래 좀 무서운데요? 원더빌런 갈 것 같아. 소녀시대 현미. 아니야 그 김현우 씨가 네. 노래도 좀 아시고 그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윤도현 씨의 어떤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저번에 그 백지영 씨의 대쉬 그 노래 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. 우리 저 사람은 불가능한 노래가 없다. 네. 어떤 노래도 다 락으로 평가해서 잘할 수 있는 가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능합니까? 만약에 결과가 잘 안 좋더라도 자문위원단 하시면 그게 괜찮아. 사실 이소라 씨가 넘버원 했던 것만큼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 너무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. 왜냐면 소녀시대가 부르는 캐릭터랑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소녀시대를 만나러 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. 아 좋다. 김지동 씨가 하나 아니세요? 예? 아니 진짜 만나줘요. 바쁜데 괜찮을까? 이게 좋았어. 주머니에 손 놓고 와서 동네 형이야.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강산. 아름다운 강산이다. 이거다. 아름다운 강산 이거다. 이거 그죠? 이거야. 일단 노래 저 가장 클라이맥스는 빰빰빰 여기 아닙니까? 네. 잠깐 좀 야 거기 좋다. 님의 평도 한번 그렇죠. 네네네 아주 좋은 선곡이고요. 잘하잖아. 잘한다. 방금 잘하시잖아요.
걸리기만 하면 1등이죠. 흘러주세요. 오, 살살. 너무 살살 걸렸네요, 우리요. 여기. 아름다운 산이에요. 아니, 아름다운 산. 아름다운 산. 아름다운 산. 저번 주 7등을 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강산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무대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땡큐 씨에 이어서 김범수. 김범수. 우리 범수. 우리 범수. 사랑했어요. 엄청 사랑했어요. 네. 울고 싶어라. 노래 어렵다. 의외의 곡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. 제가 한 번도 되게...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들이에요. 제 노래 딱 두 곡 들어오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어떻게랑 정말 어울릴 만한 곡이 어떤? 박미경 씨의 이유 같지 않은 노 그리고 김현식 씨의 사랑했어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은 이유가 또... 네. 그냥 감이죠. 저 같은 경우는 늪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성을 많이 쓰는데 글쎄 가성으로는 예. 제가 조관우 선배님처럼 이렇게 가지 못한 것 같고요. 그냥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아우 또 안심돼. 가성은 또 저기 강영수 씨가 좀 되잖아요. 아, 저는 가성 킬러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한번 보여줘봐요. 베이비 들어가줘야 돼. 아, 그러시 베이비. 하나, 둘, 손 셋. 야 이거 누가 다 늪에 빠지게 생겼다 이거! 오마이! 늪소처럼 늪소치다 늪소 기대됩니다 늪 어울리겠다 늪! 원하는 곡 걸렸잖아요!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랑 또 스타일이 잘 맞는 곡이라 저한테 좀 다행인 것 같고요. 멈출 수가 없어서 김영훈 씨는 어떤 노래가 저 나올지 한번 좀. 아, 오늘 같은 밤이며. 아. 야, 노래가 너무 좋다. 아래와 영원히. 야, 세월이 아니야. 세월이. 아니,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긴 한데. 노래가 다 비슷한데? 네. 너무 늦었잖아요. 너무 늦었잖아요. 나의 사랑. 그대와 영원히. 세월이 가면. 세월이 가면. 인연. 다 비슷하죠? 나와 같다면. 그대여 나와 같다면 성대모사 자, 돌려보겠습니다. 2년이다, 2년이다. 나와 같다면 나와 같다며. 나와 같다며. 아니야, 2년이야, 2년이야. 넘어가는데? 나와 같다며. 넘어간다. 안 넘어가. 한 번 더. 아! 네. 이게 즐겨 부르던 노래잖아요. 중요한 거는 네. 저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이 노래를 어떻게 편곡할 것인가가 더 고민돼요. 네. 네. 좀 더 다르게 편곡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! 이번에는 박재현 씨! 매일 스테이 부활의 소나기 인디언 인형처럼 인디언 인형처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니, 의외로 근데 굉장히 락적인 노래를 네, 너무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. 좋겠네요. 인디언 인형처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고요. 인디언 인형처럼 아니면 스테이 걸리고 싶다. 자, 돌려주세요. 힘을 좀 주시죠. 셋 넷 오 많이 들어와요. 소나기 이제 어떤 분이죠? 임재범 씨. 와, 나는 국회. 나는 국회.
진짜 난 행복해 너무 듣고 싶다. 듣고 싶다. 어떻게 소화를 해주실지. 야, 정말 이것도 지난번에 편곡을 워낙 파격적으로 하셨어가지고요. 예, 예. 그 기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. 어떤 노래가 걸리건 간에 아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. 그것도 그것도 궁금하지만 또 네. 과연 다시 두 번째 무대에도 이제 북치는 분 오시죠. 난 행복해 북치고 다시 나오는 지상렬이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예. 맞아. 눈물의 파티 됐죠. 어, 오케이 오케이 눈물의 파티 가자. 나는 오케이. 여러분 눈물의 파티. 선곡이 다 끝났어요.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탈락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. 사랑이야는 정말 그냥 노래를 마음을 담아서 잘하는 것. 명곡이죠. 제가 어렸을 때 윤복희 선수님 무릎에 앉아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. 네가 대범이야? 그래 반갑다 했는데 제 엉덩이 토닥거려 주신 분의 노래를 하게 됐다.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죠. 가요에서 취하는 그런 음역대가 아니라 가성대까지 넘나들 수 있는 보컬이다 보니까 약간 눈에 빠졌어요 지금.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서 또 그 이상의 또 어떤 부담감이 있죠. 워낙 대국이고 BMK가 쏟을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를 다 토해내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. 하나는 확실해요. 제가 불러왔던 대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기존 틀을 확 바꿀 거예요. 저한테는 진짜 도전이에요, 도전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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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
지금 여기서는 피할 길이 더 이상 없거든요, 제가. 처음으로 내는 음역 될 거예요. 저는 아직도 피가 끓어요.